웹 아이오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다운받으신 거는 단지 소스하고 인그램 그 샘플 예제하고 사용법이 있는 디렉토리고요.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설치된 폼 디렉토리가 유저의 쉐어의 웹 아이오 파일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홈 디렉토리는 ht.docs가 있는 거고요. 디렉토리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htdocs가 첫 페이지 index.html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바꿀 거는 이거 index.html에 메뉴를 넣을 거고요. 한 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rc-control이라는 이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을 해서 html 파일하고 파이썬 파일도 만들 거예요. 방금 설명했듯이 메인 메뉴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고요. 신규 항목은 디렉터리를 추가하고 디렉터리에 웹페이지 HTML 파일을 추가하고 파이썬 파일을 추가할 겁니다. 메뉴 메뉴 신규 항목 추가 HTML에 있는 index.html에 HTML 구조를 보면 body라는 이제 이거는 탭이라고 하는데 바디라는 태그 안에 보면 이런 구문이 있어요. h2 ahr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rc가 컨트롤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이 주소를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주로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줄을 추가하면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설치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이제 메뉴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메뉴를 추가하고 나서 index.html 그 저희가 만든 rc카 컨트롤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웹 페이지 그거를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ht 디렉토리에서 rc카 컨트롤을 만들고 rc카 컨트롤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아까 WGS로 파일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 풀었잖아요. 압축 풀면 이그젠플의 스크립트에 매크로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index.html하고 script.py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사용할 샘플 파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웹IO파에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참고해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공해주는 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뷰를 담당하는 웹페이지고요. 파이썬 파일은 나즈베리 파일 컨트롤하는 파일입니다. 이제 아이스카 컨트롤하는 페이지로 왔어요.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샘플에 보면 형식이 이제 HTML이라는 태그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있는 거고요. 헤드하고 바디로 나눠져 있고요. 헤드에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해가지고 웹IO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라는 파일을 이제 C로만 임포트를 시킨 거예요. 이 파일 빅페이지에서 이거를 이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CSS라는 언어인데 이 부분은 디자인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에는 콘텐츠라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웹IO파이썬 JS 임포트 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다음 줄 보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웹페이지하고 파이썬 파일을 연계해주는 소스 코드예요. 기본적으로 웹IO파이썬 레디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버튼이라는 변수를 생성해서 컨텐츠는 이제 HTML을 보면 크게 구분 시켜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에 뭐 left, right 한다든지 이런 구분을 지어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구분을 그냥 하나로만 해놓은 거거든요. 컨텐츠라는 그 구분을 해놓고 이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샵 컨텐츠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 언어인데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아래쪽에 있는 HTML에다가 컨텐츠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고요. 아래에 보시면 버튼이라는 변수에다가 웹IO파이 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매크로 버튼을 만들어라는 함수를 추가를 했어요. 매크로 버튼 이 함수는 여기까지는 그냥 매크로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버튼의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left라는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화면상에 left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썬에서 script.py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이따 좀 뒤에 나올 거예요. 이 함수를 쓰는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매크로는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버튼이라는 이제 이 버튼은 그냥 쉽게 말하면 메모리를 그냥 등록만 해놓은 상태고요. 이 컨텐츠라는 틀에다가 버튼을 적용을 시켰어요. 여기까지 이제만 하면은 이제 HTML에 그림은 나오는 거죠. 그림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줄은 GPIO 데이터를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이 리프레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건데 아시겠죠? 일단 1년 해줬는데 이 리프레시가 없으면 바뀌질 않아요. 제가 입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없으면.
근데 이 명령을 넣어줌으로 해서 처음에는 현재는 있는데 이 명령을 넣어줌으로 해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그 화면이 다시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지표의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묻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 바뀌는 게 화면에 나오겠죠. 그러면